강원권 항만이 북극해 항로 물류 전진기지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북극해 항로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동서대 한철환 교수는 동해항을 북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광물 자원의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철광석이나 석탄을 동해항을 통해 수입해올 경우 자원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데다 조달 가격 안정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교수는 수산물이나 자동차 부품 등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북방물류 거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정책과장은 북극해 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극해 항로는 부산과 네덜란드 간 운항거리를 2만 2000km에서 1만 5000km로 30% 단축할 수 있어 해운물류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항 가능 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밖에 안 되지만 2030년엔 연중 이용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